네가 좋아하는 삐삐기 장난감이 안 보이네. 안녕, 호랑이. 뭐 잃어버렸어? 어, 근데 방금 네가 삑삑 소리를 낸 거야? 내가? 난 그냥 걸어서. 어? 어? 이게 뭐지? 아, 이게 네가 찾던 거였구나. 거기 관제실로 출동이다. 오늘 임무는 뭘까? 무지 기대되는걸. 고보사령관님, 빨리 출동하고 싶어요. 그거 잘 됐구나. 하늘아, 호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말해줘. 오늘은 독일의 깅엔으로 가게 될 거야. 테디베어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으로 유명하지. 우와, 무지 귀엽다. 그곳에 사는 레이첼도 같은 생각일 거야. 근데 레이첼의 엄마가 특별한 테디베어를 주문하셨어. 짠짜라 짠! 제작 완성! 됐어. 그럼 다녀올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호기! 호기 팩도 출동 준비! 슈퍼힌스 출동! 독일 기계대로 출발!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 레이첼. 저도요, 엄마. 그치만 제 고민형 리즈가 보고 싶어요. 오늘 밤에는 리즈가 꿈에 나타나 줄까요? 아마 꿈을 안고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택배 왔습니다! 왔구나? 전 호기예요. 최고로 빠른 비행기죠. 깅엔에 온 걸 환영해. 레이첼하고도 인사하렴. 안녕, 레이첼. 여기 네 택배야. 고마워, 호기팩. 리즈잖아! 어, 리즈가 아니야. 분홍 리본이 아닌걸. 그치만 그 인형도 옆에서 꿈속을 지켜줄 거야. 리지처럼 말이야. 며칠 전에 기차에서 리지를 잃어버렸어. 그 후로 매일 장난감 기차를 타고 장난감 나라에 가는 꿈을 꿔. 난 리지가 그곳에 있다고 믿거든. 그렇다면 슈퍼윙스한테 도움을 청해서 리지를 찾으러 가자. 슈퍼윙스? 그래, 맞아. 슈퍼팩도 와서 도와줄 거야. 월드비행 본부, 나와라. 안녕, 호기. 독일 깅엔은 어때? 레이첼의 꿈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리즈를 찾으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알았다. 기다리렴, 호기. 슈퍼윙스를 보낼게. 하늘아. 네. 꿈나라로 갈 수 있는 슈퍼윙스가 필요하니까 샛별이가 좋겠어. 그렇다면 샛별 팩도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그럼 출발해볼까? 샛별이와 샛별팩! 별처럼 반짝이며 출발! 레이첼이 벌써 잠들었네. 또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거야. 슈퍼맨스와 슈퍼팩!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 출동! 좋았어. 먼저 내가 꿈나라 입구를 만들게. 샛별팩, 포털 발사기로 변신! 이제 갈까? 굿데 라이제! 좋은 여행이 되라는 뜻이야! 열려라, 참깨! 여긴 장난감 외에는 출입 금지야!
들어가서 리즈를 찾아야 하는데. 어? 안녕, 메이체. 슈퍼잉스 와줬구나. 어? 어? 내 특별한 테디베어. 엄마도 같이 왔지. 장난감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도 장난감인 척 해야 해. 준비됐지, 레이첼? 멋지다! 진짜 인형 같은데? 고마워. 이제 장난감처럼 걸어서 따라와. 야호! 장난감 나라로 가자! 안녕! 우린 장난감이야! 장난감 나라 문을 열어줘! 장난감이 맞구나! 어서 들어오렴, 장난감 친구들! 우와! 진짜 멋지다! 재밌는 장난감이 정말 많잖아! 말 좀 물을게! 혹시 리즈라는 테디베어 알아? 분홍 리본을 한 테디베어 말이야? 맞아! 리즈를 알아? 이렇게 빨리 찾게 되다니! 어이롱! 너?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이지! 여자아이잖아! 얘들아? 도망쳐! 금을 팔 도망쳐, 레이첼! 어서! 쫓아가서 잡아! 이러다 잡히겠어! 계속 달려, 레이첼! 잡았다! 이거 놔줘! 오, 안 돼! 헤어빅 갑자기 감겨서 제가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친구들아. 수리수리, 야! 다들 괜찮아? 분홍 리본 테디베어? 그럼 너 혹시... 레이첼! 수리수리, 야! 레이첼, 진짜 너구나! 어, 리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저기 있다! 슈퍼잉스! 모두를 구해줘! 우리만 믿어! 슈퍼팻! 변신 파워! 세차팻! 볼륨금을 발사기로 변신! 파워 부스터로 변신! 홀로금을 발사! 하! 파워 부스터 스피드! 장난감들이 무사해서 우리도 기뻐. 그럼 우릴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었어? 당연하지. 레이첼은 내 단짝 친구야. 날 잃어버린 게 너무 슬퍼서 여기까지 날 찾으러 온 거고. 오, 감동이다. 레이첼, 네가 원한다면 여기서 지내도 좋아. 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여긴 꿈속이라서 이제 난 곧 깨어날 거야. 나랑 같이 갈 거지, 리지? 그건 불가능해. 그치만 깨어나서 날 어디서 찾을지 알려줄게. 어딘데? 기차역으로 가면 돼. 거기서 물어봐. 알았어, 리지. 널 찾으러 꼭 갈게.
안녕, 레이첼.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에 분홍 리본을 한 테디베어를 잃어버렸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아, 봤지. 여기 있단다. 며칠 동안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길래 내 손녀가 갖고 놀고 있었지. 안나, 이제 인형을 주인한테 돌려주렴. 알았어요, 할아버지. 있잖아, 안나. 난 우마가 있으니까 그 인형은 너 줄게. 이름은 리지야. 우리 친구가 돼서 리지랑 우마랑 다 같이 재밌게 놀자. 정말 고마워.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굿텔라이제. 고마워, 슈퍼윙스. 안녕.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오늘 임무는 뭘까? 코보 사령관님이 모두 모이라고 하신 걸 보면 엄청 중요한 일인가 봐. 그러게. 진짜 궁금한걸? 이제 곧 궁금증이 풀리게 될 거야. 어? 우와. 자, 됐다. 월드 비행 본부를 청소하자. 많이 지저분하지? 대청소라면 잘할 자신 있어요, 코보 사령관님. 맞아요. 슈퍼윙스는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요. 신나는 대청소를 시작해볼까? 모두 출발! 해보자고! 좋았어! 간지럽잖아. 도니 팬 안 도와줘도 안. 이런 대청소를 끝낼 때까지 슈퍼팻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는데. 꽁지 지나갑니다. 우와! 월드공항은 늘 이렇게 정신이 없어, 오빠? 어? 은하야! 여기서 보니 더 반가운데? 인사해, 얘들아! 내 동생 은하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은하야! 월드공항과 월드비행본부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 슈퍼윙스를 한꺼번에 만나다니 정말 신나!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왔어? 오빠가 보고 싶어서. 슈퍼윙스 임무도 같이 해보고 싶고. 네가 여기 온 건 기쁘지만 아직 넌 임무를 수행하기엔 너무 어려. 그렇지 않아. 나 더 컸다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슈퍼팻들이 네가 아주 마음에 들었나 본데? 그래! 네가 할 만한 중요한 임무가 있어! 슈퍼팻들을 돌봐주는 거야! 정말? 맡겨만 줘! 최선을 다해서 돌볼게! 그래, 좋다! 그럼 임무를 도와줄 물건을 하나 줄게! 바로 슈퍼 호루라기야! 이걸로 슈퍼팻을 모으고 신호를 보내면 될 거야! 어? 무지 멋진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있단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누르면서 불어. 그럼 다른 소리가 날 거고 우리가 가서 도와줄 거야. 멋지네요. 그치만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은하야, 잘 부탁해. 너희도 말 잘 듣고. 얘들아, 날 따라와. 슈퍼팻들, 정지!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제 초록불이니까 길을 건너볼까?
몰래 월드 공항에 들어오는 건 너무 재밌다니까. 어? 슈퍼팻 옆에 슈퍼윙스가 없잖아? 이건 아주 좋은 기회야. 슈퍼팻 없는 슈퍼윙스는 내 상대가 안 될 테니까. 으차.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꼬마 친구. 반가워요. 전 은하예요. 아기 고양이가 있잖아.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쓰다듬고 올게. 소가 넘어갔어. 지금이야. 안녕, 귀여운 야옹아. 슈퍼팻을 모두 데려가야지. 만져도 돼? 어? 야옹아! 어디 간 거지?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 좋아, 얘들아. 이제 슈퍼팻들은 내 거야. 안 돼, 이러지 마. 보다시피 슈퍼팻들을 데려가려는 중이야. 그러려면 이쯤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 진공 청소기 트럭으로 변신! 짜자잔! 내 이름은 골든보이! 슈퍼윙스보다 훨씬 멋진 비행기지! 슈퍼팻 빨아들이기 작전 실시! 골든보이 슈퍼팻 청소 트럭 임무 완료! 그만하고 슈퍼팻을 다시 꺼내줘! 나쁜 청소 트럭! 나쁜 청소 트럭이라니! 유능한 슈퍼팻 수집까지! 하하! 잘했어! 도움이 필요해! 지금 당장! 슈퍼 호루라기를 이용해서 도움을 청하자! 어? 은하의 호루라기 소리야! 기다려, 은하와 슈퍼팻! 지금 당장 출동할 테니까! 거기 스핀! 거기! 골든보이라는 청소부가 슈퍼팻을 트럭에 집어넣어 데려갔어! 골든보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하지만 청소부는 아니야! 올라타, 은하야! 같이 슈퍼팻들을 데리러 가자! 거기 멈춰, 골든보이!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 그 전에 먼저 우리 슈퍼팻들을 풀어줘! 너희 슈퍼윙스는 슈퍼팻 없인 아무것도 못하지? 슈퍼팻들은 날 더 좋아할걸? 내가 더 유능하니까! 정 그렇다면 다른 슈퍼윙스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골든 청소기 액션! 고! 부스터 작동! 저는 못 버티겠어! 보기 청소 완료!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호기? 청소기가 돌아가는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 있다면 청소기가 우릴 밖으로 배터릴 텐데! 방법이 있어! 슈퍼핏 연결해서 뛰기 액션! 어떻게 된 거지?
효과가 있어!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예! 이번에도 운이 좋았어, 허기! 두고 보자고! 어? 안 돼! 저기 봐! 트럭이 방향을 잃고 월드비행본부 쪽으로 가고 있어! 어서 트럭을 멈춰야 해! 슈퍼패때 뭘 해야 할지 알지? 드디어 청소가 끝났구나. 어? 아, 조심하세요. 오이런. 내 구조 장비는 위험을 막아주지. 로키 물대포 액션. 은하야! 어떻게 된 거야? 너 괜찮아? 그럼! 아무 이상 없어! 임무를 잘 수행했구나, 은하야! 아주 쉬웠어! 왜냐면 슈퍼핏들은 최고니까! 슈퍼윙스와 슈퍼핏! 그리고 은하! 모두 임무 완료!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령관님?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저도 들려요. 어디서 소리가 나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끝까지 알아봐야죠. 이 돋보기를 사용해보세요. 소리를 내는 범인이 아주 작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맙다, 호기. 아, 찾았다!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승객님. 문제 해결! 거기와 사령관님, 관제실로 와주세요. 가볼까요, 사령관님? 좋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말씀만 하세요. 하늘아, 호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말해줘.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전화가 올 거야. 풍차의 나라지. 네덜란드에는 지금도 아주 많은 풍차가 작동하고 있어. 빨리 가서 풍차를 직접 보고 싶다. 통화 연결할게. 안녕하기, 나 니나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니나. 내가 주문하고 싶은 물건은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드레스야. 이름하여 꿈의 드레스지. 근데 크기가 아주 아주 작아야 해. 슈퍼윙스가 이걸 만들어줄 수 있을까? 문제 없어. 잘됐다, 이따 보자, 오기. 그럼 우주만큼이나 멋진 이 우주의 실력을 뽐내볼까? 먼저 주문받은 드레스를 만들고 짠! 작은 드레스 완성! 여기에 장식을 해주면 좋았어! 완벽한 드레스야! 됐어! 준비 완료! 버키도 준비됐을 거야. 작은 드레스에 문제가 생기면 버키가 변신을 해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허기! 슈퍼
슈퍼윙스 출동! 네덜란드로 출발! 우와! 저 풍차들 좀 봐, 호기! 저기 니나네 집이다! 어서 가자! 안녕, 날개 달린 친구야. 이제 곧 너처럼 날개 달린 친구가 또 한 명 올 거야. 택배왔습니다! 드디어 왔나 봐.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여기는 내 친구, 버키야. 안녕, 이분은 우리 엄마시고 여긴 파랑새 친구야. 트윗 트윗! 안녕하세요! 파랑새도 안녕! 안녕! 트윗 트윗! 여기 네 택배!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야. 땅키야, 네덜란드어로 고맙단 뜻이야. 천만에. 드레스가 예쁘긴 한데 너한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내 거 아니야. 내 인형 드레스야. 애니라고 해. 여긴 애니의 집이고. 우와, 집이 정말 예쁘다. 드레스도 무지 예쁘고. 고마워. 이번엔 사라지지 않아야 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니나? 요즘 들어서 인형의 집 물건이 계속 사라지거든. 예쁜 찻잔이랑 줄전자, 또 목걸이, 그리고 이런 드레스도. 그냥 두면 안 되지. 인형의 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둑을 잡아야 해. 잠복 수사를 하자. 숨어서 기다리는 거야. 좋아, 해보자. 방금 누가 집으로 들어갔어? 들쥐잖아? 새 드레스를 입고 있어. 잡았다! 놓쳤네. 무지 빠르고 날쌘데? 멈춰! 이런... 드레스를 또 잃어버렸네. 아니, 이 배지로 작아지면 돼. 그럼 들쥐를 쫓아갈 수 있으니까. 작아진다고? 와, 그래 재밌겠다. 작아지기 액션! 진짜 작아졌네? 날 수도 있고. 정말 신기하다. 추격을 잘하려면 아직 갈 일이 남았어. 그건 바로 슈퍼파워! 관제탑 팀 슈퍼파워 작동! 들어가서 추격전을 시작하자. 들쥐가 안 보이네.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 이건 내 슈퍼파워 버키 안테나야. 이게 있으면 멀리 있는 들쥐의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소리가 포착됐어. 어서 쫓아가자. 드레스 돌려줘! 슈퍼 스핀! 호기! 괜찮아, 호기? 저쪽으로 내려갔어.
어서 가자. 저기 둘지다. 나한테 맡겨둬. 슈퍼 스핀 서둘러 호기. 잡았다. 어? 아 이거다. 아, 내려줘. 내려놔. 그러니까 착하지 멍멍아. 어쩌지? 강아지 침 때문에 날개가 다 젖어서 날 수가 없어. 걱정 마, 호기. 이걸 타고 달리면 되니까. 니나 스피드! 좋았어! 호기, 니나! 강아지를 따돌리자! 럭키 스피드! 계속 따라오는데? 마지막으로 들쥐를 봤을 때 나무 밑동을 향하고 있었어.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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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 데려다줘서 고마워, 단키야. 트윗 트윗. 엄마 들쥐가 아기 들쥐랑 놀아주려고 내 인형의 집 물건들을 가져갔나 봐. 귀엽기는 하지만 저건 네 물건이잖아, 니나.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해. 내가 들쥐 언어를 아니까 말해볼게. 기다려. 훔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더니 엄마 쥐가 정말 미안하대. 들쥐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전해줄래? 너 정말 착하구나, 니나. 우리 집 벽 속에서 도망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 어? 너도 도와줘서 고마워. 몸집은 작지만 도움이 많이 됐어.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잘 가. 당겨. 슈퍼윙스 임무 완료. 이 앨범 진짜 멋지다, 호기. 그렇지. 슈퍼윙스 친구들과 싸운 추억들이 담겨 있으니까. 오, 달지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더 자주 만나뵈러 가야 하는 건데 말이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더 자주 찾아오면 되지. 달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단다, 얘들아.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호기, 관제실로 출동 전화다. 전 가야겠네요.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계세요. 빨리 출동하고 싶어요. 모두가 보고 싶어 하겠지만 말이죠. 우리도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지. 하느라 호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말해줘. 오늘은 멕시코에 사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올 거야. 거긴 오늘 특별한 날이래. 바로 죽은 자들의 날인데 특별한 분장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기리는 명절이야. 우와! 무지 의미 깊은 명절이네. 통화 연결할게. 안녕, 호기. 난 다니엘라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안녕, 다니엘라. 분장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 고마워. 마리골드 꽃 모양의 고양이 간식이 필요한데 슈퍼윙스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문제 없어. 잘됐다. 이따 보자, 호기. 그럼 우주만큼이나 멋진 이 우주의 실력을 뽐내볼까?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어보자고. 짠! 마리골드 꽃 모양의 고양이 간식이 필요하다고? 제작 완성!
고양이 간식이 필요한지 궁금한데? 샛별이도 궁금해할 거야. 오늘의 출동 멤버는 샛별이로 정했어. 샛별이는 고양이를 무지 좋아하거든.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허기! 살루도스 슈퍼윙스. 살루도스는 멕시코에서 쓰는 스페인어로 안녕이란 뜻이란다. 그럼 저도 살루도스. 여기 네 택배야, 다니엘라. 고마워. 와, 내가 상상한 그대로야. 내 고양이 산체스를 다시 만나려면 이게 필요해. 얼마 전에 내 곁을 떠났거든. 많이 슬펐겠다. 그래도 난 운이 좋은 편이야. 멕시코에선 죽은 자들의 날이 되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 전통에 따르면 마리골드 꽃잎길을 따라 떠난 이들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 다니엘라, 저녁 준비하는 동안 슈퍼윙스랑 있으렴. 알았어요, 엄마. 벤치 주변에 간식을 둘 거야. 산체스랑 내가 좋아했던 장소거든. 알겠다. 마리골드 꽃 모양 간식으로 산체스를 부를 거지? 바로 그거야. 산체스가 금방 나타날 거야. 곧 오겠지? 좀 커지고 색이 화려해졌지만 맞아, 나 산체스야, 다니엘라. 산체스! 많이 보고 싶었어, 살루도스. 살루도스,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어, 다니엘라? 매일 함께하며 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넌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걸, 내 마음속에서. 너도 내 마음속에 있어. 가자! 내가 사는 새 집을 구경시켜줄게. 어서 타, 다니엘라. 너 날 수도 있어? 멋지다! 그럼 간다. 이건 이쪽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 타워야. 고양이들이 정말 편안해 보이네. 그리고 여긴 운동하고 노는 곳이지. 여긴 간식 먹는 곳.
네가 공원에 뿌려둔 마리골드 꽃 모양 간식도 있어. 네가 간식이랑 날 찾아내서 정말 기뻐. 저 고양이는 누구야? 말썽꾸러기 악당인데 무척 사납고 다른 고양이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럼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야. 응? 그건 바로 슈퍼파워! 관제탑팀 슈퍼파워 작동! 작동! 다니엘라를 멀리 데려가줘. 응. 샛별아, 악당 고양이를 막아보자. 응. 레이저 포인터 액션! 걱정 마, 슈퍼윙스. 나 산체스가 저 악당 고양이를 혼내줄 테니까. 아,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어? 산체스. 하지만 다니엘라. 날 믿어봐. 예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간식 좀 먹을래?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난 고양이를 사랑하거든. 모든 고양이를. 너도 속마음은 따뜻한 고양이인 걸 알아. 갑자기 온순한 고양이가 됐네. 나쁜 고양이처럼 말썽을 피워서 미안해. 난 살아있을 때 길고양이였는데 살기가 힘들었고 또 언제나 배가 고팠어. 누구도 날 만져주거나 놀아주지 않았고. 우리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와, 정말 고마워. 슈퍼파워 성공! 야호! 다니엘라, 슈퍼윙스, 일어나. 어? 뭐지? 다 꿈이었던 거야? 어? 너 혹시 집이 없니, 야옹아? 엄마, 친구가 필요해 보여요. 또 집도요. 데려가도 되죠? 물론이지, 다니엘라. 대신 수의사 선생님께 검사도 받고 예방접종도 해야 해.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안녕! 고마워! 슈퍼윙스! 임무 완료!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